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워먼입니다. 여기 심란한, 요즘 심란한 다육이들 제가 분갈이하고 있죠. 화이트팜 철합니다. 22년 11월 25일. 얘도 1년 넘었네요. 1년 넘었더니 이렇게 뭐가 문제일까? 정말 철아 진짜 못 키운다. 얘도 화이트팜 철아. 얘는 22년 11월 30일. 얘는 11월 25일. 얘는 11월 30일. 5일간 겨울을 심었네. 이야, 근데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어요. 너왜 누워서 자니? 누워있니? 아우, 너무 편안한 거 아니야? 자, 오늘 이래서 이두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심란한 애들. 아이고, 정말로. 자, 나름 이렇게 화산석까지 꼽아서, 잘 키워보겠다고, 예쁘게 식재를 해놨었는데, 보니까 우리, 이거는 11월 25일은 밑조리님하고 분갈을 한것 같아요. 이 글씨체가 우리 밑조리님 글씨야. 자, 요렇게 해서 요거 흙은 또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다 해서, 에휴, 물을 이렇게 안 줬지. 어지간히도 안 줬다. 아, 1년 동안 이 정도밖에 안 컸으면은 이제 어지간히 아무것도 안한 거야, 정말. 그래서 이 아이도 조금 맞는 화분이 없을까 했는데, 생긴 게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묻어 심으면은 그냥 여기다 묻어 심어서 조금 더 물을 잘 줘서 한번 키워볼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재현을 해서 제가 식재를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키를 낮춰서 식재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놔두고, 뿌리랑은 다 괜찮은데 어지간히 물을 안 줘서 키운 것 같아요. 여기도 아파가고 여기도 잘라서 심었었네. 아, 얘 상처 났던 애구나. 이런 애를 식재했었네. 그랬구나. 누툰가루 발라서 이렇게 식재한 거 보니까 잘라내고 고생 많았구나. 아니면은 크고 있는 과정에서 자른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중간에 자른 애 같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하엽 정리 좀 해보고요. 얘네들은, 철화들은 진짜 여기 통풍이 잘 되게 하려면은 일단 하엽 정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이루어져서 제가 얘네들 철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죠. 게으른 거죠. 진짜 철화를. 그래서 철화를 조금 덜 심고 그래요. 근데 철화가 뭐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철화가요, 물을 웬만한 애들보다 조금, 이제 생얼 아이들보다 조금 차라리 덜 주니까, 덜 주면은 덜 풀리거든요, 철화가. 그래서 덜 주면서 말려가면서 키워야 되는 게 철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더 편안하고. 여기다가 한번 이 흙을, 원래 넣었던 흙을 조금 넣어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존의 새 흙으로 얘를 조금 묻어 심을게요. 그리고 목 뺀다고 그러죠? 목은 조금 잡아 빼겠습니다. 일단은 채워놓고, 리조토로 채워놓은 다음에 얘는 어느 쪽이 앞뒤를 해도 예쁜 화분 같아요, 보니까. 이쪽으로. 앞에 생얼도 이제 풀어지고 있고 예쁜 얼굴 하고 있었구만. 이 화이트팜이 진짜 예쁜 아이인데, 핑크핑크 하면 엄청 예쁜 아이인데요. 요거를 못 키우고 세상에. 여기다 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화산석 긴 거,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이제 얘는 그리고 바로 제가 물에다가 조금 한 2~5시간 담궈놔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너무 말랐어요. 1년 된 애치고 너무
완전히 애를 너무 방치했어요. 방치한 수준이 까딱 잘못하면 잡혀가는 수준이야. 애를 그냥 내버려 뒀네, 내버려 뒀어.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손이 가면 예쁜 걸, 조금만 손이 가면 아이가 달라 보이는 걸, 이거를 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문제예요. 적당한 선에서, 아까 우리 매니아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난 이게 딱 좋아, 사장님. 요 정도가 딱 좋아. 두 다이 하시는 언니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나는 딱요 정도가 취미 생활 할수 있을 것 같아.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관리만 할수 있으면 뭐, 세 다이든, 네 다이든, 다섯 다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저는 관리가 안 되니까. 좀 뜨끔했어요. 저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아서. 그렇게 관리도 못할 거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심어. 맞아요. 아, 너무 열심히 심어. 근데 좋으니까요. 다육이가 너무 좋아서. 얘 보면은 얘도 신고 싶고, 쟤 보면 쟤도 신고 싶고, 다 신고 싶거든요. 새로운 애 보면은 막다 이쁘잖아요. 저도 우리 언니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고객님들하고. 여기도 좀 일어나주고. 와,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같은 화분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조금 더, 나은 모습이죠. 아까는, 뿌리 활착도 들뚝말뚝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거 놔둬보고요. 다시 또, 희한하네, 또 하나 또. 아이고, 넌또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니? 참나. 올간격으로, 이 화이트팜 철화를 많이 사랑했었네. 아유,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이제 보자. 괜찮네. 또흙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 사이즈가요. 얘 같은 경우는 7.5cm 화분이에요. 여기다가 좀 식재를 해줄까 합니다. 얘도 1년 조금 지났죠? 11월 30일. 작년 11월 30일. 자, 뿌리는 이렇게 긁어주는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뿌리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가, 막, 물 먹고 싶어서 여기 하얀 뿌리가 막 내리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에휴. 자, 요거는 일부러 안 뜯어내셔도 돼요. 화엽이 짙는데, 저는 지금 꼴보기 싫어서 제가 지금 그냥 뜯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제가 물 조절을 해서 줄 거니까. 일단은 근데 요거 상처 낼 때요, 이렇게 뜯어지면 살이 뜯겨져서 조금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그냥 자신이 있는 분들만 뛰세요. 자, 요렇게. 얘는 덜렁덜렁하네, 떠지려고. 어차피 떠질 거 요렇게 좀 넣어볼까? 요렇게 들어가 보자. 오래된 화분이에요. 이게 또 진짜 오래된 화분이라서. 자, 요렇게 들어가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뒤에 제가 이 통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다가. 와, 두 화이트팜 철화가 너무 우긴꼴을 하고 있었구나. 너무 못생기고. 얘는 왜 자꾸 뒤로 넘어지니? 안 돼, 넘어지지 마. 뒤에다가 미소토를 잔뜩 세워서 넘어지지 말라고.
꼭 신고 있자. 다 못 자랐어요. 얘네들 햇빛이 충분하지 못하게끔 제가 막 그늘 쪽에다가 그냥 애들을 한쪽으로 몰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방치한 느낌. 그냥 안 예쁘게 그냥 한 자리에 그냥 놔둔. 이제 여름이 지나면 자리도 좀 바꿔주고 햇빛 일조량도 일정하게 보게끔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한 티가 나는 아이들. 우리 얘는 끊어졌나 봐. 얘는 아까 끊어질라 그러더니 진짜 끊어졌나 봐. 딱 느낌이 끊어진 것 같아. 얘는 뿌리 진짜 활짝 잘해야 되겠다. 철한데 철아가 우스꽝스럽게 자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화분 사이즈 조금 줄이고 또 맞는 사이즈에 살짝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일단 두 아이를 제가 또잘 케어를 해서요. 한번 또 얘네들 이뻐지는 거를 우리 고객님들께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제가 좀 쟤들도 너네들도 내년에 나랑 이쁜 얼굴로 만나자. 너희들도 이쁜 얼굴로 만나야지. 이쁜 얼굴로 만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56번째입니다. 56번째. 뭐 56번째까지 안 되면은 뭐 말고요. 그런 식으로. 자, 56번째고요. 이제 여러 번 되신 분들은 제가 조금 배제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저분 됐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조금 그 제외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받으신 분들도 또 많은 분이 누리셔야 되는 그런 느낌. 제가 모르면은 괜찮아요. 제가 모르면 괜찮은데 아시는 분은 조금 아는 분이라는 건 조금 자주 이렇게 그 되신 분들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건너뛰어서 이렇게 안 되신 분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던 분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타깝게 한 번도 못 되신 분들도 그냥 조금씩 제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56번째.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댓글 쉬면서 제가 볼게요. 이렇게 몇번 되셔갖고 그 자주 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다른 분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저번에 받았어요. 그러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유, 양 많이 뿌려주고 있어. 지금 얘는 아주 수분 섭취가 충분히 돼야 되는 두 아이, 두 녀석. 자, 화이트팜. 같은 화이트팜입니다. 근데 하나는 11월, 얘는 11월 25일, 작년 11월 25일 날 심었던 화이트팜. 어머, 오늘 또 그러시겠다. 뭐, 죽은 애들 갖고 와서 죽은 애들 심는 줄 알았다. 그러시겠다. 저번에 마제스타가 그랬거든요. 걔, 이제, 물 조금 테두리에다 제가 둘러주고요. 조금 살아나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30일, 그 5일간 격으로 작년에 식재를 했던 아이네요. 근데 이렇게, 아유, 그래도 예쁘게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화이트팜 철아. 두 녀석 다 화이트팜 철아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물을 조금 주면서 뿌리까지 말라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지간히 물을 안 주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물을 줄 겁니다. 제가 얘는 좀 물을 바로 주고, 얘는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얘는 한 일주일 정도 텀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작은 분이기 때문에요. 한 일주일이 아니라 한 2주 있다가 또 충분히 줘도 괜찮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겠습니다. 얘는 좀 바로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 고객님들, 날씨가 추웠다. 갑자기 또 풀어졌다. 막 날씨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저도 요즘 컨디션이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병원이란 막 병원 막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푸르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